Happy Thanksgiving. Thanksgiving? Thanksgiving은 지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저는 하루 전에 녹음하고 있으니까 오늘이 Thanksgiving이지요. Alright. Thanksgiving은 잘 지냈습니까? 주님의 축복 안에서 가족들과 기쁜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 혼자 보내셨다고 해도 혼자가 아니고 우리 주님 안에서 감사의 하루를 보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베드로 전서. 성경 읽기표를 따라 베드로 전서로 들어갈 때는 이제 마지막 그 내용을, 성경 마지막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완전히 그런 느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11월 달은 지나고 12월 달은 다가오고 그 다음 새해에는 또 새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 새로운 출발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오늘 베드로 전서 2장 말씀을 보게 될 텐데 베드로 전서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베드로 전서의 주제를 저에게 물어보신다면은 고난을 잘 견디는 내용입니다. 고난을 잘 견디는 내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형을 선으로 사용해 주시는 고난,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인데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참 소망과 참 위로가 담아있는 편지입니다. 어떻게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핍박인지, 그것이 핍박이든지 질병이든지 무슨 이 타락한 세상에서 불편함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지,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어떻게 참여해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아주 귀한 내용들이에요. 오늘 여기 4절부터 봅시다. 여기에 그 소망과 위로의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 대해서 일단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 보배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그런 분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라고 살아있는 돌, 산돌, 모퉁이 돌, 가장 귀한 돌,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해왔던 하나님의 집의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 그런데 기가 막히는 것은요, 5절 보세요. 너희도라고 나옵니다. 너희도. 우리도 뭐요? 예수님과 같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과 같은 산돌이 되고 이 모퉁이 돌 위에 살아있는 돌로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나아간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의 주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서 제사를 바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완전한 제사를 바친 것 같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제사로 바치게 되는 것이죠. 네, 로마서 12장 내용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산 제사로 바쳐진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변화된 삶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잘것 없고 여전히 죄덩어리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가 되는 것,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 하나님께 기쁨을 바쳐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게 하는 제사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엄청난 약속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핍박을 당해야 꼭 핍박을 당해서야만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본 것처럼 예수님의 온 삶이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저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당하는 불편함을 당하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면으로는 십자가였습니다.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도 직접 핍박을 당한, 핍박은 당연히 그렇고 직접 핍박을 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세상의 불편함, 이 세상의 질병, 이 세상의 죄와 싸움, 그 모든 것을 겪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산 제사의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예수님의 고난을 채운다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이 어떻든지 저는 보시다시피 여전히 멀쩡합니다. 제 아내는 여전히 코비드 때문에 방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수록 또 핍박이 찾아올수록 이 세상의 불편함, 불공평함을 체험할수록 죄의 시험이 있을수록 불평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할 때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을 위한 고난이며 그것도 승리의 길, 산 제사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찢어지는 마음의 아픔이든지 주님 앞에 잘 감당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역사하사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 역사에 참여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돌,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 뭔지 물 가지고